자, 이렇게 오늘은 가로선만 이용해서 육면체의 기초 도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내가 부족한 선 연습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간단한 기본 도형의 응용 표현이에요. 자, 선...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선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볼 거예요. 오늘은 가로선을 이용해서 정육면체의 표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가로선만 사용해서 색감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로선의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정육면체의 형태를 가볍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세로선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기본 Y자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육면체의 내부 스케치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기본 축에 맞춰서 좌우로 도형의 형태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윗부분에 선도 그려주시고요. 자, 마주보는 형태의 선들을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위치 체크를 가볍게 해주세요. 자, 가볍게 도형의 형태를 잡아주었고요. 그림자의 형태도 함께 잡아볼게요. 우측으로 길게 빠지는 그림자의 축을 잡아주세요. 자, 간단하게 기본 도형의 형태를 잡아주었고요. 이제 색감을 진행할 건데요. 색감은 가로선만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두운 면적과 그림자의 색감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가로선만 사용해서 선의 강약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정육면체의 그림자 색감을 함께 물체의 어두운 면과 함께 깔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면적의 톤을 잡아주시면서 그림자도 기본 색감을 함께 잡아주시고요. 나중에 그림자 부분에 어둠을 더 강조시켜서 구분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가로선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색감의 흐름들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길게 길게 어둠의 시작면에서 그림자의 끝나는 부분까지 긴 선을 활용해서 색감을 서서히 강조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진행하게 되면 선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톤에 대한 연습도 함께 병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선 연습만 진행하기가 지루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기본 도형의 표현을 내가 연습하고 싶은 특정 방향의 선만 사용해서 그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형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형태선의 시작점에 맞춰서 선을 만들어가는 표현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형태가 끝나는 부분에 라인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가로선만 이용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로선의 끝선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의 기본 색감을 그림자와 어두운 면적을 전체를 묶어서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이 어둠의 더 시작점, 강한 부분의 색감을 강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면적보다 그림자의 톤을 더 강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가로선의 표현을 사용해서 색감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선의 양끝에 맺히는 선이 나오지 않도록 선의 표현은 양끝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부드럽게
좌우로 왔다 갔다 매끄러운 선의 표현을 쌓아주셔야 돼요. 자, 보통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개인차에 따라서 선의 방향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로선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로선이 보다 쉽게 그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 연습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잘 쓰는 표현을 연습하기보다는 당연히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의 방향으로 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부족한 부분의 선 방향을 자연스럽게 쌓아주면서 표현 연습을 해보시면 다양한 방향의 선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정교한 소묘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쪽에서 색감을 강조를 시켰고요. 다시 시작점에서 색감을 살짝 강조를 한 뒤에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톤의 차이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그림자 부분의 색감을 강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물체와 나눠지는 경계 부분부터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면의 방향대로 선을 써주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로선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림자는 앞쪽으로 오면서 점차 강하게 강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시선에서 가까운 쪽에 그림자 선을 보다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진하게 물체와 나눠지는 그림자의 경계 부분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어둠과 그림자의 색감을 가로선만 이용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제 밝은 면과 중간 면의 표현도 가볍게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윗면은 가장 밝은 면이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앞쪽에 중간 면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가로선을 이용해서 길게 길게 기본 색감을 깔아보도록 할게요. 색감이 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가늘고 촘촘한 선들을 이용해서 기본 색을 진행시켜 볼게요. 자, 기본 색감을 한번 깔았고요. 앞쪽의 색감을 조금씩 더 강조시키면서 표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가장 끝부분에 색감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뒷부분까지 촘촘하게 기본 색감을 잡아주세요. 자, 다시 꺾이는 모서리 앞쪽 부분을 조금 더 힘있게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위쪽에 가장 밝은 면적의 색감 표현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은 색을 연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외곽에 스케치 선을 살짝 지워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스케치가 보이지 않도록 색감을 지워주시고요. 가로선을 이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연필 선은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가장 뒷부분을 아주 가볍게 잡고 거의 연필의 무게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색감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시선 앞쪽으로 가볍게 풀어지는 부분의 색감은 최대한 밝게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어둠과 그림자, 어둠의 포인트들을 조금 더 강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강한 색감의 표현에서는 연필을 살짝
짧게 잡아주시고요. 힘있게 색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가로선을 이용해서 모퉁이에서는 최대한 짧은 선을 활용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나오면서 긴 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색감을 강조시켜 주세요. 자, 이제 서서히 색감의 표현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자, 가로선만 이용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로선의 연습은 아주 확실히 될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세로선만 이용해서 진행한 구애 형태 표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가로선만 이용해서 육면체의 기초 도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내가 부족한 선 연습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간단한 기본 도형의 응용 표현이에요. 선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선 연습은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응용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